오늘은 교회론 강의 연장선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땅에 우리 각자 또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면 할까 하는 마음으로 흐릿하나마 몽타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서부터 18장까지를 한 석 장에 걸쳐 읽어보면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그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유독 험악한 시간을 보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여기에서는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야손의 집에까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거의 죽을 뻔 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그 깡패들이 막 동원이 돼가지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 있질 못하고 그가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갔냐 하면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의 평판이 나 있던 베리아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거기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쫓아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방해를 놓고 아주 끈질긴 감정을 드러내었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입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해 보면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삶의 손실을 결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런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세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이 서신을 쓴 장본인이죠.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아노. 로마식 이름이죠.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 치자면 바로 이분이 실라입니다. 실라. 아네오지거들랑 실라의 달밤. 뭐 이렇게 하면 금방 기억이 될 거예요. 이게 로마식 표기가 실로아노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아시는 대로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복음적 동지요.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캐릭터가 각각 틀려요. 바울이 굉장히 주도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이 실로아노는 2인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력자로서 가장 큰 상승 효과를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의 사역 속에 선교가 진행이 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교회를 마음에 늘 평생 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서신을 쓰게 된 매우 중요한 서론 부분에서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라는 원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끝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 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 서두에 누구나 쓸 수 있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이 서두는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인 정의를 사실상 부탁하고 명령하는 인사말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3일교회에게도 마찬가지 부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뭐 옆에 분에게 같은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에게 5월 한 달 동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나는 이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를 했는데 이분은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게 또 사실은 각자가 틀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인사말 속에 담아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자, 우선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카리스 이렇게 돼 있죠.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은 좀 잘못 각인이 돼 있는 표현들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이 말을 보통 그 시대에 어떻게 통용되어 사용했는가 하면 몇 가지 좀 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 이 카리스예요.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죄와 용서가 기반된 십자가의 속죄를 기초로 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자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합해진 개념이라 그랬어요.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 자 그러면 히브리식 표현의 평강, 평안은 뭔가? 이 평안은 가장 잘 정의된 그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준비됐나요? 자막 한번 띄워줘. 네, 준비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맨 밑에 끝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예수님이 평안을 얘기하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정의하고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평안의 기대가 이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근데 그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랍니까? 나의 평안. 세상의 모든 니드를 채워주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예. 여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간단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 걱정이 많던 사람이 돈이 해결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했던 이가 떠났는데 돌아오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소위 그러한 내용들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서 뛰었는데 성공했어요. 평안하겠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래요. 어떤 평안일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부터 예수님이 발표하실 평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 수도 있다는 암시일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심각해지죠? 여러분들도? 예.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십자가지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평안의 정체는 내가 드려지고 희생되어짐으로서 제물됨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떤 평안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부탁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인사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 속에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속죄가 기초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식 표현의 평강으로 바꾸니까 어떤 평강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줌으로써 세상이 만지고 경험하게 된 평안. 그 평안은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인 정의가 새로 눈떠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부수어뜨려지고 망가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모든 전략이, 방법이, 목회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담의 범죄 안에 인류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불화가 찾아오고 가나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치자면 잔치가 중단이 된 거예요. 잔치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끊어진 잔치를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을 갖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세상을 유익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그런 방식을 쫓거나 따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드려지고 쓰여지고 제물이 되어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고 비추어지는 교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떠지도록 하는 곳이 어디의 사명일까요?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다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서두에 그냥 인사말을 한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게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 은혜와 평강을 내 쪽으로 이해를 하죠. 내 쪽으로. 나에게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건 이미 틀린 생각인 것을 증명할게요. 우리에게는 이미 은혜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어느 날 그 은혜에 눈뜨게 되었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 작업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천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와 평강이
자꾸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부탁이고 이 시대에 우리 삼일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고 있는 중요한 그리고 엄숙한 시대적 부탁입니다. 이 부탁이 5월 한 달에도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일상 속에서까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을 보통 우리는 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평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판은 주관적인 시각에서 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에 대한 평판도 또 여러분 각자에 대한 평판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평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나 평판 아무 신경 쓰지 않아. 나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되지 뭐. 잘났죠. 그거 옳은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허위이든 조금 오해이든 어떤 부정적인 평판이 돌아다닐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연륜이 쌓아져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균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그 극단적이 되잖아요.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말지. 그런데 점점 인생을 어느만쯤 살아나가다 보면 아, 인생이 정말 정답이 없구나. 그때그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극단적인 소리를 발언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고 창피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큰 유명한 평판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었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자, 앞을 보십시다. 무슨 역사요? 믿음의 역사. 자, 우선 이 문장을 따로 떼어서 좀 분해를 하고 조합을 해 보십시다.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본문을 잘 보셔요. 에베소 2장 유명한 구절인데 너희는 그 뭐에 의하여 믿음으로.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믿음은 내 안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생성된 겁니까? 내 확신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선물입니까? 믿음은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선물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뒤에 믿음의 역사는 뭔가? 역사. 역사를 보시면 역사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믿음의 역사라는 정의는 성도들에게 기초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에게 기초와 근거가 없고 전적으로 원론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누가 행동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성경의 가르침처럼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태신자 작정 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 태신자 작정은 교회 사이즈를 불리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크기를, 교회 파이를 또 키우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조되고 주님에 의해서 명령된 교회의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게 없네.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시작.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자,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일까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인간적인 확신이나 자기 근거된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주신 허락받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진짜거든요. 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면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 믿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에 반드시 뭐예요? 반응과 열매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다고요? 열매로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열매로 알리라. 자, 22절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얘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이 말은 행함이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고 진짜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라면 꽃이 피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열매를 더더욱 맺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야 되냐면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관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감내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한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떠올렸던 덕목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자,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우선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먼저 할까 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열정이에요. 멋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진짜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할 수 없는 열정과 용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용기와 수고가 어디까지 가능해야 되냐면 마지막 하나까지. 진액을 짠다 그러죠. 마지막 하나까지. 마치 개체량 운동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서 링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침을 뱉듯이 그 침이 몇 그램이나 나가겠어요. 그런데 혹 모를 위기를 위해서 침을 계속 뱉어요. 체중 감량 때문에.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그 믿음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된 성도들에겐 마땅하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노예, 사랑의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문이 가능해요. 또 해도 안 되던데요.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라. 여러분, 무엇이 부어져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꽉 지배하도록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부어져야 가능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다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정의했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의지할 것도 신뢰할 것도 믿을 것도 안 돼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짐승은 배고프면 그냥 자잖아요. 남이 거 안 뺏고. 자기 배 요거 차면 짐승들은 그냥 누워 자요. 그런데 인간은 배가 터져나가도 자꾸 끌어모으잖아요. 그 끝모를 무조갱 같은 탐욕.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를 이 수선하고 고쳐서는 안 되니까 새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이전에 자기를 어떻게 정의했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게 정확히 인간의 성경적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이 속사람이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역설이에요. 못해요.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끈질긴 붙잡힘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룰 소망의 인내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동으로도 비추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소망의 인내를 좀 보십시다. 자, 3절 보세요.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자, 우선 이것도 좀 분해해서 따로 생각을 좀 하십시다. 소망, 인내, 이 두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인내가 뭡니까? 헬라 말의 인내는 무언 무엇 아래에서 버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언 무엇 아래에서 버텨내는 상태. 우리 각자가 다 그런 지금 뭔가 있잖아요. 내가 버텨야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외부적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일 수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역설인 것은, 그런 버티는 환경 없이는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지질 않아요. 생물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써놓은 글들을 보면 이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언제 쭉쭉 땅 밑으로 굵어지고 뿌리를 내리느냐? 비바람이 거세게 뽑아내려고 할 때, 흔들어버릴 때. 이 생물도 생명의 존재인지라 안 넘어지기 위해서 그때 땅속에 흡입되는 양분을 통해서 뿌리가 계속 땅 밑으로 쭉쭉 뿌리를 내리고 뿌리 자체가 굵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나무 둥지가 웬만한 비바람에 태풍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뿌리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 그 박해 현장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수 믿고 사는 게 끊임없는 인내와 역경과 버티는 것이라면 너무 우리 삶이 불쌍하고 인간적으로 딱하고 무미건조하지 않느냐?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가기까지 너무 길고 멀다.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박해사 속에 그 순교의 눈을 감던 우리 선배들의 그 공통된 장면들이, 그들은 목베임을 당하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입가에 경이로운 미소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돌아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한평 강도가 구원을 얻고, 로마의 백부장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궁극적으로 그날이 오면 바뀌어질 영광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그 영광이 있잖아요. 스포츠는 임종 직전에 몰려와 담임 목사님의 임종을 통곡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울지 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땅이 물러가는구나. 곧 천군 천사가 와 나를 돕겠지. 그게 늘 어느 날 갑자기 만나지고 보여지는 영광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그 고달프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그 영광 때문에 그 순식간에 변화될 그 마지막 디데이 때문에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5월은 201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달보다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기억 속에 기억되었던 그림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한국교회 속에 우리 모두에게 과제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